지난해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가계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가계소득이 더욱 줄 것으로 보여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택을 보유한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와 이자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소득보다 늘었다는 것은 가계빚을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제 소득이 줄어 가난하게 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대거 양산된 겁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기 집을 보유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3,6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지만 부채 총액은 6,353만 원으로 13% 늘어났습니다. 가처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7%에서 2011년 172%로 커졌습니다. 자택을 보유한 가구의 월지급 이자와 월 상한액은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5%나 늘었습니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수도권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50%로 비수도권 가계의 110%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껴 가계 지출을 줄이는 넓은 의미의 하우스푸어가 2010년을 기준으로 모두 157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역시 실질 임금 상승세보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 하우스푸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